리딩금융 우리금융그룹. 예술과 문화의 도시 프랑스 파리. 유럽의 심장 파리가 한국의 K-POP과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지난 4월 6일 한국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연 슈퍼주니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올라오는데 저희를 상징하는 그 파란색 불빛들이 막 흔들리는데 와. 누군가는 K-POP은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실체는 없다고도 했다. 이제 하는구나. 슈퍼주니어가 일을 내는구나. 그들 스스로도 반신반의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다. 한국에서 한 80%가 빈자리였어요. 그 걱정이 다 사라질 만큼 다 사라졌죠. Mais s'ils ont réussi à remplir le zénith, c'est-à-dire plus de 5 ou 6 000 personnes, c'est quand même une grosse salle en France. Il n'y a pas beaucoup de groupes étrangers, à part les Anglais et les Américains, donc c'est déjà une performance. K-POP에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유럽의 자존심 파리도 깜짝 놀랐다. 꿈을 꾸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프랑스까지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꿈도 못 꿨었는데.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스타 슈퍼주니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슈퍼주니어의 상처와 눈물, 땀과 열정, 꿈을 향한 그들의 또 다른 슈퍼쇼가 시작된다. 늦은 밤. 일정을 마치고 슈퍼주니어의 맏형 이특이 숙소로 돌아왔다. 벌써 준비된 거야? 뭐야? 뭐가? 일본에서 방송한 거. 아, 탔다 오빠? 최근 은혁과 동해는 일본에서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슈퍼주니어 안에서 따로 소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는 유닛이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랑스 가는 거지? 나 월요일. 너 저 슈퍼주니어. 아, 프랑스 말 하나도 모르네. 큰일 났다. 프랑스 와. 오늘 티타임의 화제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파리 단독 공연이다. 아, 그래서 가서는 우리가 공연 문장 갔는데 막 텅텅 비어있고. 그때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 멤버들은 다 각자, 누구나 다 각자 생활이 있고 싶고 각자 방이 있고 싶지 싶어하는 멤버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힘들더라도 그냥 같이 붙어서 자고 싶고 맨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잠 한 두 시간 못 자더라도 그냥 재밌게 떠들다 자고 싶고 그래요. 야, 근데 내가 좀 요새 느끼는 거는 난 아직도 시인 같다? 그치? 너 느끼지? 난 지금도 내가 TV에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 너 신기하지? 넌 아닌 것 같다. 넌 되게 좀 선배 같아 이제? 선배 같은데? 아, 난 아직도 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뭔가 더 할 수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엑소 거기 갔는데 뭔가 내가 되게 큰 형이 된 느낌이었어. 그치? 그게 약간 그래서 우리 맨날 보니까 언제 봤지? 중3 때 보고 중2 때 보고 형을 형도 중2 때 나 중2 때 보고 하니까 중2 때 모습 형 고등학교 때 그 모습 그게 그냥 계속 남아있었어. 함께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그렇게 슈퍼주니어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을 같이 견뎌야 했다. 나는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예. 나는 지금 돈도 없고 학비는 낼 그런 여유도 없는데 경쟁자들은 또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장점이 뭔지, 내가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게 됐고, 힘들 때마다 계속 음악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05년 13명의 멤버로 데뷔한 슈퍼주니어. 하지만 비슷비슷한 아이돌 그룹에다 너무 많은 인원 때문에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다. 처음에는 멤버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네는 재활용 그룹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희경이 형이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최고가 돼보자, 더 올라가보자, 계속해서 힘을 줘요. 노래 4분 나오는데 진짜 뭐 몇 초 나오고 몇 초 나오고,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흔들려도, 아무래도 뭐 두세 명이 흔들려도 다른 멤버들 잡아주고 이렇게 함께 뭐 힘든 일 있으면 좀 이겨나가고, 그런 면에서 정말 멤버들이 많은 게 지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데뷔한 지 8년, 리더 이특도 흔들릴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멤버들이 있었고 그들을 믿고 힘을 준 팬들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나? 이거 홍삼인데요. 먹고 안 먹고 공연하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따서. 어, 좋은데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찍을까요? 힘이 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저희가 라디오를 하면서 한 번도 라디오 DJ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직접 이렇게 감사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도 해주시고. 이특은 아직도 가수가 된 이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잠에서 깨면 사라질 것 같아 불안했던 적도 많다. 저희는 2002년, 지금도 기억나는 게 6월 14일 날이 데뷔 날이었었거든요. 근데 월드컵이 이제 붐이 이제 되면서 데뷔가 조금 밀리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4강에 오르게 되면서 조금 밀리고, 나중에는 타이틀곡 때문에 조금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다가 팀이 없어지게 되고, 저는 계속 나이가 차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정말 그때 제가 포기를 했었더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파리 단독 공연을 앞두고 멤버들이 연습실에 모였다. 제일 먼저 공연 순서부터 확인하는 이특. 2008년부터 단독 공연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왠지 긴장된 표정이다. 위로 못 올라가요? 위로 못 올라가요. 부터 세요, 이 앞에는요? 아, 안 되는데. 공연법이 나라마다 다 달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공연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연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항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걸 못하게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단독 콘서트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건 역시 막내 려욱이다. 덕분에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다.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멤버들.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선 체크다. 우리는 이렇게 형이 그냥 이렇게 해줘.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뒤로 할 수 없지. 무대가 바뀌면 멤버들끼리 움직임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습생 시절 음악에 맞춰 수없이 노래하고 춤을 췄던 멤버들. 그때 그들을 계속 뛰게 했던 게 데뷔였다면 지금 그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건 공연이다. 무대는 그렇게 늘 그들을 설레게 한다.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공연을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갖게 되고요. 연습을 끝낸 이특이 어딘가 들렀다. 일단은 따라오시면 알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를 따라 들어간 곳은 동네의 한 마트.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바구니에 넣는 걸 보니 뭔가 단단히 준비하라는 모양이다. 아, 너무 많은데? 국산으로 하나에 280원이에요. 좀 조그만 건 없네. 아, 조그만 거 같아요. 제법 흥정도 건넬 줄 안다. 크림소스, 아, 까르보나라?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렇게 고르는 거야. 심사숙고해서 고른 재료들을 갖고 뭘 하려는 걸까? 자, 이제 특셰프와 함께 떠나는 우리 파스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특이 파스타를 만든단다. 어째 영 불안하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형민이 너무 일찍 왔다.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배고파서. 아니 10여 년 동안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야. 아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형 진짜 잘해. 스파게티 할 줄 알아? 알죠 그럼요. 이거 봐, 이거 어떻게 넣는 줄 알아? 형 이렇게 뒤쳐보면 싹 줘야지. 에헤이. 에헤이 왜? 나오잖아. 면이 달라붙지 않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어느새 하나둘 모여든 멤버들이 파스타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요리하는 이특의 모습에 다들 신이 났다. 완성된 모습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제일 먼저 은혁이 맛을 보겠다고 나섰다. 조금 짜긴 한데 맛있어. 두 번째 등장한 파스타는 더 그럴싸해 보인다. 맛있어? 맛있어? 요리가 취미인 려욱도 맛있다고 인정. 그냥 뭐 같이 좀 쉬고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모르겠어,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성민이 같은 경우에 내가 매니저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 너무 좋아졌다고. 내가 나이 먹으니까 아저씨 본성이 나오는지 눈물 맞아. 아 진짜로 능글 맞아지는, 나 그게 너무 좋아. 아, 능글 맞아졌어요? 어. 너무 좋고, 그리고, 려욱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진짜 보여. 난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자기. 아, 이런 거. 아, 뭐야. 뭐야. 야,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여기도 그 1초 안 돼서 뭐. 여기 얘기 딱 나오자마자. 아, 약간 뭉클해서 그런데. 솔직히 형이. 되게 고마운 마음이 되게 커요.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많은 분들 앞에서는 되게 웃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프로도 어느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실 아이돌로서는 정말 금지되어 있는 일들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이특이 형 같은 경우는 특이형 같은 경우는 항상 아무 말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일이 정리가 됐다 싶으면 그때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게 항상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이 많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챙기는 건 쉽지 않았다. 리더라는 자리도 그에게 때로는 오해가,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웃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가진 상처를 알 수 없었다. 5년이란 연습생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데뷔를 할 수 있을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조금 더 부유한 집에서 좀 더 편하게 태어났다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행복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추천 중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 이 가수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좀 말씀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 너무 많이 싸웠었고 너무 많이 맞기도 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었는데 아빠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싫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생 시절 때 내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정말 빨리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한때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서울의 한 뮤지컬 공연장. 출연자 사진 속에 규현이 있다. 오늘은 슈퍼주니어서 규현이 아닌 뮤지컬 배우 규현이다. 이번 작품이 벌써 두 번째. K-POP 스타 덕분에 뮤지컬도 덩달아 외국 관객들이 몰리고 있다. 아이돌 스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그는 더 지독하게, 더 열정적으로 무대를 만들었다. 드라마 촬영이 한창인 현장. 이곳에서 슈퍼주니어 동해를 만났다. 무슨 가게야? 그는 최근 노래가 아닌 연기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오늘 드라마 테스트 촬영을 하려고 지금 현장에 처음 왔습니다. 하지만 깨알같이 적어놓은 메모만 봐도 배우에 대한 그의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아이돌 스타가 드라마에 나오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럼 좀 갑자기 연기뿐 아니라 라디오 DJ, MC, 뮤지컬 배우까지 만능 엔터테이너가 요구되는 시대에 이는 또 다른 경쟁력이 됐다. 다들 그냥 각자의 삶에서 그냥 최선 다하다가 뭉쳐서 또 그 순간도 같이 최선 다하는 거고 멤버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보여준 게 거의 없어요. 우리 멤버들은요. 근데 콘서트에서는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대중분들은 몰라요. 너무 같은 멤버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끔 부럽기도 하고. 네. 개개인 활동 그리고 유닛 활동을 통해서 슈퍼주니어의 다른 면모를 보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팬들을 확보하고 새로운 능력과 매력점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시키는 역할이 함께 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2일 드디어 슈퍼주니어 파리 단독 콘서트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며칠에 걸쳐 파리로 출발한 멤버들. 팬들도 따뜻한 격려로 그들을 배웅했다. 파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반겨줄까? 공항에서부터 벌써 팬들로 들썩인다. 환호하는 해외 팬에게 익숙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신기하다. 게다가 여기는 유럽의 자존심, 파리가 아닌가. 안녕! 멤버들은 어떨까? 사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안 했었어요. 멤버들이 다 같이 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안 나와주시면 어쩌지라는 고민과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이특. 매번 공항 가고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 예배장이다. 음악에 맞춰 춤도 춰보고 멤버들과 장난도 치고 너스레도 떨어보지만 역시 긴장한 표정들은 감출 수 없다. 힙합 문화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선 좀 안 알려진 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거에 휘둘리면 제가 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시작이니만큼 출발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갔던 것 같아요. 프랑스 최고의 공연장으로 손꼽히는 르 제네스 드 파리. 이곳이 바로 슈퍼주니어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현장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연 무대를 만들기 위해 작업이 한창인데 공연 총감독 마음에는 차지 않는 눈치다. 그 현지 제작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이런 저희 뭐 장치물을 이용해서 하는 공연들을 안 해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족스러운 만큼 나온 게 아닌데. 덕분에 현지 스태프들은 진땀이 난다. Je crois que les Coréens sont encore plus professionnels que nous. Ils font des plus gros shows encore que nous. La personne qui a réalisé ce concert, elle a beaucoup d'imagination. 그러다 문득 공연장 밖이 궁금해졌다. 이런 공연은 이틀이나 남았는데 공연장 앞은 이미 팬들의 숙소가 돼 있었다.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지만 그들은 즐거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슈퍼주니어를 기다리며 축제를 즐기는 것 같았다.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도 불러보고 은영, 이철, 조미, 상민, 이특, 은영, 넌 사인이 있어서 원하 상인을 맞은 슈퍼주니어 은협을 위해 즉석에서 카드도 만들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Thank you to the French fans, you know, it's your passion and your love, because without you, I don't know if SM would realize how popular we are, because there's no way of tracking us on the internet. We literally have to come out and dance in public on the street for SM to be aware of where the fan base is. So the French fans figured out a way for SM to know. 슈퍼주니어가 파리에서 단독 공연을 열게 된 데는 이렇게 프랑스 팬클럽의 노력이 있었다. Mais on a prévu de distribuer 300 bouteilles d'eau pour les fans en fait, parce qu'il y en a qui attendent devant la salle du concert depuis mardi. Donc on a prévu des bouteilles d'eau, tout ça, pour les dépanner. Et on va distribuer les bannières que je vous ai montré tout à l'heure, ça, on va distribuer ça. En fait on doit distribuer beaucoup de choses, parce qu'on a ça à distribuer, on en a 4200 je crois à distribuer. 파리 팬클럽의 활동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Ça touche une communauté qui est assez importante quand même parce que c'est plusieurs dizaines de milliers de personnes et c'est une communauté qui est très active, qui est très passionnée et qui est très motivée via des associations qui organisent des voyages en Corée, il y a des web radios sociales qui s'échangent des morceaux, il y a des sites internet qui sont très actifs. 파리 팬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니시아의 집을 찾아가 봤다. 그녀의 방 안은 슈퍼주니어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아니시아가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Je pense que les Spaniards ils sont très proches de leurs fans. Du coup ça déjà ça donne vraiment envie de les approcher, enfin les intéresser à eux parce qu'ils font vraiment attention à leurs fans. K-pop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현상들도 나타났다. K-POP 관련 전문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것이다.
Oui, il y avait un gros boom depuis ces deux dernières années. Ils avaient déjà des fans, mais vraiment, depuis deux ans, ça a pris une autre ampleur. Vraiment, on a l'habitude de voir des spectateurs français venir de toute la France, quoi. Mais là, vraiment, il y avait de toute l'Europe. Il y avait même des gens qui venaient du Brésil. K-POP이 부풀려진 것이든 아니든 유럽의 심장파리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공연 하루 전날 저녁 시원이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바로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다. 샤넬, 펜디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수석 디자이너로 또 사진작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는 패션의 도시 파리가 사랑하는 인물이다. 이 선물을 또 추천하는 것 같기에 여기는 트레이드마크. 그쵸, 트레이드마크인 이 장갑을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제가 데니스에서 공연 때 이걸 저렇게 챙겼거든요. 파리 상류사회의 대표적인 상징인 라거펠트가 한국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시원에게 화보 촬영을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K-POP을 일부 적은 문화현상의 하나로 치부했던 파리 언론의 자존심이 꽤 상했을 것 같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다음에 또 촬영을 하자고도 말씀을 하셨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일이 있겠지만 다음에 하게 되면 오늘보다 더 빨리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연출하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들어. 파리 단독 공연 디데이. 가장 부지런한 멤버는 막내 려욱이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3, 4시간씩 거의 매주 한 번씩 외국 나가는데 힘드니까 멤버들이 그래서 한국 오면 뭐 영양제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병원 가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챙기는 편이라서 병원은 안 간 편이에요. 이거는 영양보하고요. 그리고 영양제랑 닭가슴살.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챙겨온 것들을 보니 그 말뜻을 알 것 같다. 이걸 다 먹는 거예요? 거의? 네, 가기 전까지 먹고 공연 있으니까 공연 전에도 먹고 공연 중간에도 먹고. 근데 이렇게 챙겨 먹는 사람 저밖에 없죠. 한국에서 갖고 온 사람도 저밖에 없고.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살면서 체득한 려욱의 건강 비결인 셈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공연장으로 향하는 멤버들. 다들 상기된 표정들이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탄 차가 도착하자 팬들이 환호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점검을 하는 손길들로 분주한 공연장. 곧 리허설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실 안 멤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을 풀고 있다.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죠? 많이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멤버들의 간식 담당인 려욱은 숨겨뒀던 보따리를 풀었다. 한국에서 힘들게 가져온 팝콘 만드는 기계다. 이거 만약에 정말 잘 갖고 왔어. 잘 갖고 왔어. 뭐야. 됐습니다. 풀 씹어야지 맛이 나요. 아, 소금 없어서. 소금 없나? 소금 없나? 맛 없어요. 계속 씹다 보면 맛이 나요. 짜증 없는 게 훨씬 맛있네요, 확실히. 리허설을 위해 무대 위에 선 멤버들. 표정이 아까와는 사뭇 다르다.
리프트를 타고 무대에 등장하는 첫 장면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리프트가 휘청거렸다. 깜짝 놀랐다. 아, 네. 소리 나가지고. 진짜 겁이 많아요, 슈퍼주식은. 다행히 리프트는 다시 움직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뭔가 무대가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에 형 어느 쪽이야? 나 오른쪽. 그러면 안쪽부터? 바깥쪽부터. 바깥쪽 위에 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밑에 치고 다리 하나 둘 셋 넷 빰빰. 예상했던 것보다 좁은 무대. 이특은 파리 첫 단독 공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진다. 야, 하자. 원래대로? 두 번을 다 날리게. 무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또 완벽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멤버들 다. 그런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정말 열정과 혼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마! 다른 공연에서 썼던 장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멤버들은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공연을 응원하기 위해 멤버들의 어머니 세 분이 오셨다.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이래저래 마음이 쓰인다. 멤버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챙기는 어머니들. 모두가 친자식 같아서다. 그런데 정작 동해의 표정은 영 어색하다. 쑥스러워서. 저희 해외 나갈 때 어디 공연 갔을 때 일부러 오시라고 해요.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어디 갈 수 없으니까 많이 스케줄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여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일부러 초대를 그 시간 공연장 파 파리 팬클럽에서는 물과 플래카드를 나눠주고 있었고 팬들은 서로 정보를 나누며 슈퍼주니어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다. 어느 대학에서 배우고 있어요? 파리 친 대학교에서. 네. 왜 한국말 배우는 게 알았어요. 한국 사람 많이 좋아요. 그리고 슈퍼주니어도 카톡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슈퍼주니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팬들. 그것은 마치 축제 같았다. 공연을 앞두고 무대 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 단독 공연을 하는 슈퍼주니어. 그들에 대한 관심은 파리뿐 아니라 주변 유럽 국가들도 뜨거웠다. 아시아에서 온 슈퍼주니어에 대한 유럽의 관심을 기자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Maintenant, ça prend une ampleur de plus en plus grande avec des fans qui n'étaient pas probablement pas très intéressés par l'Asie et qui en fait commencent à être intéressés par la Corée et par cette ouverture qui leur est offerte avec un pays qui s'intéresse à eux. 유럽에서 파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파리에서 또 할 수 있는 뭐 파리에서 하는 한국 가수는 최초의 어떤 단독 공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을 뭐 교두보로 삼아서 좀 더 널리 유럽 지역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뛰기 시작한다. 공연이 임박한 것이다. 최대 7,000명을 수용하는 제니스 공연장이 순식간에 팬들로 꽉 찼다. 드디어 불이 꺼지고 슈퍼주니어를 외치는 팬들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울린다.
이러니까 미친듯이 사죠. 하나 둘 셋. 아, 오늘 해보라. 필사비에서 앉는 거고. 다시. 돈도는 앉는 거. 앉아서 원래. 아 원래대로. 춤추는 거야. 원래. 무대 뒤 슈퍼주니어의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한다. 이야 미치겠다. 드디어 무대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아 본다. 파리에서 최초로 슈퍼주니어만의 무대가 시작됐다. 모든 걸 거꾸로 세상의 편견을 뒤집어 보겠다는 이들의 외침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다. 언어도 문화도 인종도 필요 없었다. 이곳에서는 슈퍼주니어를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됐다. 첫 무대를 마친 멤버들, 과연 어떤 기분일까? 하늘이 너무 뜨겁다. 지난번에 SM 당할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퍼포먼스의 1인자답게 여장을 한 신동. 이런 모습이 팬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된다. 이 여장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예성도, 말이 없는 동해도. 팬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을 내던진다.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분장으로 퍼포먼스만 하는 팀이라는 오해를 받아도, 음악성보다는 개인기를 내세우는 그룹이라는 편견에도 그들은 행복하다. 자신들의 무대를 통해 행복해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것도 바로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일을 맞은 은혁에게 즉석에서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팬들. 그에게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 아니었을까? 제가 무대에서 이제 안 오려고 좀 마음을 먹어서 후배는 많이 참았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뭐 제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생일을 좀 파리에서 보내게 될 줄을. 그 생일을 기점으로 뭔가 좀 생각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그렇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 사람들은 말한다. 잠시 꾸는 꿈이라고, 지나가는 열풍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도전이 무모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슈퍼주니어의 심장은 계속 뜨겁게 뛰고 있다. 그 꿈이 무모할지라도, 언젠가 사라져버릴지라도, 그들의 땀과 눈물, 열정이 담긴 슈퍼쇼가 계속되는 이유다.
꿈만 같고요. 아, 정말 이렇게 말도 별로 안 통하고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도 음악으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아, 오케이. 진짜 어떻게 이게 프랑스에서 이렇게 공연을 저희가 할 수 있죠?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인들뿐만 아니라 이태리, 뭐 스페인, 스위스, 뭐 각 나라에서 다 유럽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팬들에게도 꿈 같은 시간이었다. I love everybody. It is Super Junior. We love Super Junior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uper Junior. Thank you, Sam. 감사합니다. And I was always impressed by the quality of the video, the quality of the production, the quality of the music. There is of course a cultural barrier, but definitely can grow. 한국 대중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K-POP이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 분들은 한국 대중 음악사, 대중 문화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선두에 슈퍼주니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그만큼 K-POP의 이상을 높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 객석을 보러 온 이특. 그는 어떤 마음일까? 아까는 팬들로 가득 차서 그 느낌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연 끝나고 나서 무대를 보니까 굉장히 넓은 휑한 곳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늘 저 그랬거든요. 좀 외로움도 좀 많이 타는 성격이긴 하지만 이게 공연 끝나고 스케줄이 끝나면 너무 외로워지고 공허해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공연 같은 거에서 미친 듯이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더 그렇게 하고 나면 더 많이 외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외로움도 잠시. 그는 다시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으로 돌아가야 한다. 됐다. 다 됐어. 빨리 먹어. 어, 진짜. 공연을 마치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 파리 단독 공연에 대한 짐을 내려놓고 모처럼 편안한 시간이다. 너무 고생했고 오늘 잘하신다. 이거는 마시셔야. 시원이랑 또 운영이 또 생일이었고. 아, 시원아 생일 축하한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분들과 함께 더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 같이 우리는 슈퍼주니! 그렇다. 그들은 슈퍼주니어다. 파리 공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동해가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1년에 한번 가는 건데 잠깐 시간을 내서 아버지께 인사를 좀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2006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동해의 아버지. 가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준 분이었다. 가수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수? 왜 그러니까? 아, 아빠 원래 가수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가 해라 그래서 데뷔하고 저희 딱 1위 하기 1주 전, 2주 전에 들어가셨어요. 저희가 TV에 나오는 걸 많이 몇 번밖에 못 보셨을 거예요. 손에 잡힐 듯 바다와 가까운 목포의 한 작은 마을.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동해의 아버지가 계시다. 이거 좀 나오지? 모처럼 찾아온 아버지 묘소인데 세찬 빗방울이 야속하다. 보고 싶었던 게 우리한테. 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뭔가 꺼내는 동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처음 좀 들고 오는 건데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한테. 누구보다 기뻐하실 분이 아버지였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나온 은혁 씨와 함께한, 은혁이와 함께한 오빠 앨범. 네. 그리고 일본에서 발표한 첫 싱글 앨범까지.
동해는 상장을 받아온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마치 아버지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다. 제 아버지는 수염을 잘 못하셔서 저랑 비슷해서요.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몇 잔 못 드시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제가 술을 못하긴 하지만 만약에 드셨으면 한 잔이라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른이 되면 가수가 되면 아버지와 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자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동네가 이렇게 작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저희가 놀고 있는 거 보면 아빠 같이 놀자 그러면은 그냥 일 그날은 안 하고 그냥 저희하고 같이 놀고 친구처럼 되게 잘 지냈었어요.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아 오늘 아빠 꿈꿨으면 좋겠다. 아빠 나왔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함께 좀 더 추억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이 그는 가장 가슴 아프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상 받고 다른 멤버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아버지 번호가 있어요. 핸드폰에. 그래서 그 번호는 안 쓰지만 항상 연말이나 생일 때 그리고 상 받을 때 그 핸드폰을 보면서 그때가 제가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멤버들이 제일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이때 파리 단독 공연을 마치고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다시 공연 준비에 들어가는 슈퍼주니어. 원더보이로 갔다가 로코코로 가야지. 파리에 이어 지난 14일엔 중국 상하이 공연을 마쳤고 이번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 에너지를 봤는데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돼요? 다 되고, 그건 다 되고. 물폭주 다 되고. 있어야 돼. 2008년 첫 번째 슈퍼쇼를 연다고 했을 때 그들이 성공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을 알리는 여러 가수들이 있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와서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그리고 슈퍼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쎄요. 슈퍼주니어가 계속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겠죠. 네. 슈퍼쇼는 계속됩니다. Donc je pense qu'il y a peut-être des gens de cette génération qui en grandissant vont se lasser de ce phénomène, d'autres en revanche qui peuvent rester fidèles, donc je pense que la K-pop est appelée à durer en France et à s'inscrire dans le temps en tout cas. Les Super Junior ont montré que ces modèles qui apparaissent après les K-pop et les idols qui vont continuer à être utilisés, et puis il y a un K-pop et les idols qui vont être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첫 공연을 향해 나가는 슈퍼주니어.
그들의 꿈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네, 저희 슈퍼주니어 슈퍼쇼 공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어? 지금 그들은 다시 꿈을 꾼다. 슈퍼주니어의 이름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무대를. 또 아시아 투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슈퍼주니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 그때 슈퍼주니어라는 그룹이 잘 다져놓고 좋은 출발을 했구나. 각자의 뭔가 삶이 달라지더라도 슈퍼주니어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년에 슈퍼주니어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전설처럼. 슈퍼주니어는 저에게 있어서 시작이고 끝이다. E-N-D. 엔드가 아닌 A-N-D다.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고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